적인 상태도 너무 좋아가지고 좀 참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었는데 16번으로 해서 안타깝게 비보드에 들어가는 바람에 더블보기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없었으면 정말 좋은 경기였을 것 같은데 좀 후회가 남는 그런 라운드지만 1라운드 치고는 정말 저는 만족하는 스포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도 오늘 충청 선수 두 명이랑 같이 경기를 하게 돼서 처음에 좀 긴장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일단 초반에 좀 리커버리가 잘 된 게 좋은 흐름으로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1라운드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자님들 자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간이 넓은 관계로 질문하실 때 마이크 사용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홍영환 선수 오늘 버디 6개, 보기 2개 어떤 홀에서 좀 가장 좀 아쉬웠고 어떤 홀이 가장 좀 그 짜릿하게 이제 버디를 잡았는지 그걸 해주신다면? 저는 역시 뭐 마콜에 3퍼스를 해서 보기로 마무리 했는데 짧은 퍼즈 미스에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전에 2번홀에 버디를 하고 3번홀에 꽤나 어려운 파퍼즈 남았었는데 그 파퍼즈 오늘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두 선수한테 질문할게요. 대상 선수라고 경기를 해봤잖아요. 저기 같은 라운드 해봤나요? 수면 처음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랜만 특히 왕경훈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인데 오늘 같이 한 경기 소감 좀. 일단 PGA 2승과 통산 14승이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 프로님과 같이 쳤다는 게 정말 영광이고 이렇게 한 조로 플레이해서 정말 오늘 즐거웠고요. 그리고 정말 역시 이름대로 정말 잘 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배웠거든요. 그리고 좀 자주 페어링이 돼서 같이 나중에 미국 무대에서 같은 조로 플레이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일단 저도 한국 형이랑 같이 경기를 처음 해봤는데 일단 역시나 스윙이 너무 좋고 그래서 놀라웠고요. 그리고 군대 다 이제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조금 형 말로는 감각이 조금 떨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전혀 손색이 없었고 그리고 여러모로 일단 좋은 선수들이랑 경기를 해서 오늘 네,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송영환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일본 ISPS 매치 플레이에서 상당히 인상적일 것 같아요. 준결승에서 가타야마 신고 선수하고 9홀 연장 플레이가 계속 가면서 결국 졌는데 글쎄 거기서 많이 배우고 얻은 교훈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뭐 준결승은 아니고 16강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연장전을 9홀을 하게 됐는데 일단 그렇게 우승도 많이 하고 일본에서는 뭐 레전드로 불리는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끝까지 열심히 치는 모습에 조금 그게 감명 깊었고요. 그리고 일단 그 나인홀 쳐서 힘든 시간이었는데 졌지만 네, 그 시간이 저한테는 또 분명히 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저 왕정훈 프로는 해외에서는 우승 경험이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 우승이 없잖아요. 이제 오늘 이제 좋은 스코어로 1라운드를 마쳤으니까 국내 투어에서 이제 우승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이 불끈 솟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1번홀부터 팬분들이 너무 호응을 잘해주셔서 좀 1번홀부터 의욕이 활활 타오르죠. 좀 아쉽게 끝났지만 저는 아직 뭐 우승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찬스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치다 보면 좋은 스코어 또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왕정훈 프로 올해 좀 롤러코스터
아쉽잖아요. 그 좀 뭐 원인이나 어떤 뒤에 스토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스토리라고 할 건 없고요. 와, 항상 골프가 또 예민한 운동이기 때문에 또 올라가는 날이 있으면 또 내려가는 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차근차근 다시 준비하면 충분히 더 샷감도 좋아지고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신의 수입, 왁스라도 이야기했는데 자신의 수입이 지금 어느 정도 좀 만족스럽지 않게 느껴졌는데 오늘 수입은 어떠신가요?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완전히 그냥 퍼펙트하게 다 네, 뭐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 뭐 그런 것만 조금 내일 뭐 연습 좀 더 하고 붙이면 네, 저는 오늘 플레이에 만족합니다. 일본에서 온 김찬 프로가 굉장히 그린이 트리키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속기가 쉽고 그래서 짧은 퍼트도 미스를 좀 하곤 했었다고 하는데 역시 이 코스에서는 그린에서 플레이가 뭐 이렇게 승부를 결정지는 중요한 요소라고 두 프로는 지금 보고 있나요? 일단 오늘 쳐봤는데요. 생각보다 그린이 되게 빨랐고 또 연습 라운드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피니치에 꼽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느낀 점으로는 진짜 숏게임이랑 퍼팅이 제일 관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뭐 티샷도 중요하지만 그린 주변의 플레이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 그린 상태가 지금 빠르기도 빠른데 일단 상태가 지금 너무 좋아서 선수들은 치기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그린은 좀 부드러워서 잘 받아주기 때문에 아이언 공략하는 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번 주는 페어웨이 같은 경우는 넓은 편이기 때문에 그린 주위에서 싸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명원 프로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뛰고 있고 왕경원 프로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뛰고 있잖아요. 그 유럽이나 이제 일본에서 봤을 때 우리 코리안 투어 선수들의 이 경쟁력이 어느 정도 실력이 어느 정도 끌어올려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쪽 반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좀 얘기해 주시고요. 일단 유럽 선수들이랑 한국 투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화한 적이 없어서 뭐 들은 바는 없는데요. 뭐 일단 와서 이렇게 한국 프로님들이랑 선수분들이랑 이렇게 플레이한 결과 저는 정말 다들 잘 치시고 정말 정말 다 정말 잘 치시는 것 같아요. 유럽에 가도 미국에 가도 정말 성적이 없는 그런 실력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 좀 유럽이랑 미국에 좀 더 많이 도전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 있는데 일본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워낙 지금 한국 여자 프로들도 그렇고 남자 프로들도 그렇고 일본에서 워낙 좋은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 선수들은 일단 한국 선수들이 스윙 기본기가 워낙 좋고 그리고 일단 뭐 집중력 같은 거에서 좀 많이 놀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코스가 아무래도 조금은 변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처음에 외국을 갔을 때는 좀 그런 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더 없으시면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